장시간 소송전을 불사하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교보와 삼성, 한화 등 생고사 빅3가 지난주까지 모두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불사하면서 보험약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요. 하지만 뒤늦은 보험금 지급 결정에 한번 정한 징계를 재검토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한 과정은 적잖은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재심의 후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다시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감원 징계를 받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그후 득실을 따져 대응해도 된다는 선례가 남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징계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버티다 경감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제도로 이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이미 확정한 제재를 재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소생보사들 입장에서 앞으로 삼성, 한화생명과 같은 징계 경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대형사만 봐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중징계에 못 이겨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지난달 CEO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건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